유성엽 전 의원은 도지사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들이 송하진 도지사의 불출마 종용 비판과 관련해 정도를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지난 시간 전북도정의 결과를 보고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지 나이를 운운하며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언급한 후보들의 영향이 현 지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그나마 그분들은 송환진 도지사 따라가려면 한 8년은 더 있어야 되겠던데. 유성엽 전 의원이 앞서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들의 자질을 언급했습니다. 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이 송하진 도지사에 대해 노쇠함 그리고 원로 역할을 이야기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20년간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아닌 관리형 리더십이 도정을 이끌면서 여야까지 바뀐 상황에서 노쇠한 리더십으로 전북의 위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연부역강한 후배 정치인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는 물려주면서 전라북도의 원로로 남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북 지역 낙후가 송하진 도정의 무책임만으로 몰고 가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에 대해 상징적인 자리지만 결국 전북 정치권과 도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 행정을 했던 사람들 모두의 책임이고 거기에 우리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은. 도정을 끌고 온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미래 청사진을 도민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4년을 더 맡게 됐을 때그 4년은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반전이 되거나 좋아질 만한 보관이 뭐냐?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랬을 때 그게 합리적으로 이게 뭔가 이 결정이 나가는 거지. 도지사 경선을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되면서 후보들 사이 신경전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